중요한 도끼도끼. 도끼 겁나 중요한 거였어. 도끼 휘두르는 게임. 아주 도끼도끼한 게임. 여러분 길을 못 찾겠어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벽 부신 곳에서 왼쪽으로 가보라고요? 제가 벽을 부신 곳이 길이 두 개예요? 아, 여기인가? 도끼가... 오, 여기 있다. 도끼. 여기서 왼쪽으로. 아이, 깜짝이야. 어? 문이 부서지네? 어, 문이 부서져? 신기하다. 아, 이쪽으로 제가 안 갔군요. 잠긴문. 잠긴문 열어버려. 뭐지 여기는? 아, 이건 안 열리죠. 네. 어? 아, 도끼로 진짜 되는구나. 어, 도끼로 다 열리네. 아, 도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도끼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표시를 해주던가 해야지. 도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네. 아, 그래. 그래. 어우, 아까 재현님 말씀이 맞았는데요? 도끼로 문을 열 수 있나봐. 열고 다녀야 되나봐. 아니, 도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니. 다 열어, 이거. 다 열어놔, 문 다 열어놔, 그냥. 환기도 되게 다 열어놔. 시원시원하게. 열어. 어? 여기는 뭐지? 이게 인벤토리의 개념도 없어가지고 아이템을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읽고 다시 도끼를 주워야 돼요. 자, 여러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엄마한테서 너무 멀리 숲속으로 들어가버린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아이는 뿔이 달린 염소가 현관문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집을 발견했습니다. 염소 부분만은 항상 똑같습니다. 염소가 약간 아, 그 악마... 그 한테 바치는 재물의 상징 같은 거죠. 네. 중요한 도끼. 자, 한번 찾아봅시다 또. 어? 엔진 스타트. 부렁부렁. 야. 줄 끊어버려. 뭐야?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어? 뭐지 이건? 돌릴 수 있는 건가 본데? 이렇게. 아, 뒤에 보이죠?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아, 됐다. 아휴, 꼭 이거 다 돌리고 나면 부서지더라? 어. 아, 스트로아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후원해주셨네요. 스트로아님. 도끼로 또 깨야 되나? 아, 깨야 되네. 도끼 겁나 중요한 거였어. 아까 전에 나왔던 도움말이 일회용이 아니었구나. 자, 도전과제 달성했고요. 사진이네요. 클로이가 내 티아라로 공주놀이 중. 뒤, 그녀의 썩은 살을 파내려면 돌을 당기세요. 뭐야, 돌을 당기래. 아, 이게 이 문양에 해당되는 건가 보네. 동글뺑이 문양. 네. 아직 다른 것도 못 찾은. 아, 이거 그렇지, 이것도 깨야 돼, 역시. 아, 대박. 이거 아까 한 게 있었는데, 똑같은 거. 에? 이게 다야? 이스터에그가 전부네요. 오케이. 돌을 파내세요라고 했던가? 여기는 돌들 말하는 건가? 어, 김지현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쯤 되면 공포게임이 아니라 물체 파괴하는 게임 아닌가요? 아, 처음에 공포게임인 줄 알았는데 책 읽는 게임에다가 길 찾는 게임에다가 그 다음에 네,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도끼 휘두르는 게임. 아주 도끼도끼한 게임. 돌을 파내란. 아, 이거? 오, 이거다. 아, 여기 힌트가 있었네. 그럼 아까 그것도 피아노방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 티아라 여기 있네. 티아라. 이거 파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오케이.
힌트가 다 있었네. 티아라. 이거를 이제 오케이 사라졌어요. 내 도끼, 내 도끼, 내 중요한 도끼. 아까 전에 그 피아노 있는 방으로 가자. 거기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어머나? 괜찮으세요? 오. 롤러코스터인가요? 저거 뭐 자이로드롭 아니야? 자이로드롭? 아, 음악이 심상치 않아요. 갑툭튀 한 게 나올 음악인데. 하! 하고. 뭐가 한 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이거네! 어? 이거 뭐야? 오? 레? 그 다음 뭘 또 눌러야 되나? 오? 뭐야? 도끼, 도끼, 오? 이 발자국 뭐죠? 오! 비밀 통로다! 뭐죠? 누가, 어, 문 닫혔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아, 이건가? 도끼를 일단 떨어뜨려 놓고. 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네? 물 내려. 물 내려. 물도 안 내려지고.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돌리는 거 있네. 잡고. 내리면. 오! 계단이? 오, 여기 있다. 찾았다. 오,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번째 유물. 아, 이게 여기 연결되어 있네. 아, 여기 처음 들어오는구나. 처음 오는 덴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네. 뭐죠 이건? 읽기. 바바야가 이야기는 하인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목걸이를 차는 사람은 악마에게 묶입니다. 하인이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하거나 정말 악랄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리를 대신하게 속여야 합니다. 악마랑 계약을 한번 잘못하면 영원한 노예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주제로 옛날에 탈출맵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금고가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비밀번호가 어디 나와 있으려나? 이 방안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어? 문 잠겨있다. 문 열자. 이건 도끼로 열라고 도끼를 딱 갖다 놨네 아예. 뚝배기. 오케이. 오! 지금부터 비밀번호가 방송됩니다. 너 뭐라는 거야? 안 들려! 시끄러워요. 때려 맞춰볼까? 됐다! 열어! 는 안 되네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안 되는구만, 역시. 오! 오! 처음 보는 방인데요? 욕조가 있네? 어이, 뭐야. 해골바가지. 파리. 뭐야? 또 계세요? 목욕을 왜 이렇게 걸쭉한 데서 하셨대요? 도전과제 달성. 앞 2012년 벤과 제시카의 약혼식. 설마 2012년인가?
수증기로 공기의 비밀을 밝힙니다. 수증기. 이거 설마 돌려지나? 이거 뭐 돌릴 수 있는 거 있나? 어? 뭐야 이거? 뭐죠 이거? 근데 뭘 집은 거지? 아, 해골이네요. 네. 세수 좀 하시고요, 여기서. 아! 오! 야, 해, 씻어, 씻어! 씻으세요, 세수, 세수. 아이, 시원하다. 이게 뭐지? 어? 4862! 뜨거운 물을 틀어서 수증기를 뿜었더니 4862가 나왔어요. 아, 신박하다. 아니, 이 안에는? 오, 다이아 반지가! 다이아 반지다! 자, 이제 재단으로 갔겠죠? 다 모은 거 아닌가? 어, air. 아, 뭐야, 오, 오랜만에 문자 오네요. 이거 뭐, 데이터 다시 충전했나 보네. 너가 모두 가지고 있어. 지금 당장 와! 그게 너한테로 다시 가고 있어! 그래? 빨리 오라는데? 길을 알아야 가지. 내비게이션 좀. 이제 가다가 막 갑툭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이 약간 피크에 왔잖아요? 갑툭튀가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였나? 윙! 아, 다, 맞네. 오, 내가 어떻게 찾았지? 한 번에 찾았네? 자,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피자 소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반지. 이게 뭐, 목걸이? 성배. 인형. 인형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오! 오! 드디어 그랑조가 나오는 건가? 뭐니, 이것은. 뭐지? 문인가요? 두 번 노크 하는 건가? 똑! 똑! 두 번. 왔다. 어디죠, 여기는? 웬 동굴이. 오.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런 느낌인데? 아, 준비물이 있네요. 아이, 친절하셔라. 이거 안 들고 왔었는데 준비물이 딱 있네. 벨트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어, 약간 긴장되는데? 조금 긴장되는데요? 계세요? 고양이세요? 이거 뭐지? 오! 내가 안 그랬어! 아, 제가 안 그랬. 미안요. 가까이 간 걸, 가까이 갔다고 해서 불이 탈 줄 몰랐는데? 오! 오! 뭐야? 뭐였지? 불렀거라. 애비.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되나? 나가 줄게요. 나가야 스토리가 진행되나 본데. 그렇죠. 뭐, 기억 안 해. 볼룸인가? 오! 저기 있다! 아까 그 여자? 나도 나갑시다! 에이. 문 닫혀버렸네.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정확했어요. 조금만 비껴 나갔으면 머리 맞을 뻔했네. 어? 아까 안 나가셨어요? 저 아줌마 왜 저기 있지? 여기 그녀를 죽여! 문자는 잘 터지는 곳이네. 아! 준비물 떨어뜨렸다. 뿌리기 뿌리기. 아 도끼가 있네요. 언제 있었지요? 뚝배기 뚝배기. 준비물이 아주 잘 갖춰져 있네. 미니게임인가요? 미니게임이야. 어디로 오나. 손만 갖다 대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뚝배기. 이게 진정한 뚝배기네.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니. 뚝배기가 다른 사람의 뚝배기였나? 문자가 왔어요. 넌 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내가 애인가? 이게 제가 엄마고 내가 애인 건가? 내가 클로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내가 좀 마녀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엄마를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아 약간 감은 잡았는데 진짜 그런 거라면 소름이네. 원래 악마한테 홀리면 네. 악마가 의도하는 대로 행동하면 이제 결과가 안 좋거든요. 저기 다른 엔딩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꼭 새 게임을 해야 되나요? 아 끝난 것 같은데요? 요건 이제 만든 사람들. 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취소가 안 돼! 안 돼! 안 돼! 크레딧을 눌렀는데 취소가 안 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어! 아, 설마 이게 끝인가? 아, 다행히 몇 분 안 되네요. 아, 다행이다. 인디게임이라서 그런지 몇 분 안 되네. 어, 다행이다. 아. 이거 엔딩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보려면 새로 해야 되나 보네. 확실하진 않아요. 어, 느낌상 그냥 엔딩이 딴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나 다른 엔딩 있으면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아니네요. 네. 이걸 다시 하려면 길을 엄청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다른 엔딩이 있으면은 뭐 정보를 좀 첨부해 드린다든지 편집할 때 아니면 다른 엔딩 영상을 보고 혼자 녹화를 해가지고 좀 첨부해 드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뭐. 오늘은 끝.